나이스 나이스. 와 레이 진짜 멋있어. 레이 진짜 멋있어. 오. 하, 옮기느라 힘들었군. 이 안에 있다. 그럼 먼저 가. 왜지? 왜냐면 잭은 자고 있으니까. 당신이 뭘 할지 몰라. 그렇군. 납득했어. 이미 한 방 맞았는데 말이야. 저 반짝이는 정인가 보구나. 이 선반에 약이 놓여있다. 선반에는 해독제, 지혈제, 조혈제 등의 약품이 있다. 나이스! 약을 손에 넣었다. 오케이. 이게 있으면 분명 조금은 나아질 거야. 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고마워. 나 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게. 어? 기다리거라. 왜? 너는 나를 죽이지 않는 건가? 왜? 너에겐 새로운 신이 있지 않은가? 복수의 신이란 존재는 다툼을 부르기 마련이지. 그리고 너에게는 자비 따위 없을 텐데. 그건 당신의 착각이고 당신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왜 당신의 그 생각을 나에게 그렇게 밀어붙여요? 당신은 나를 방해할 거야? 그렇지 않다면 그럴 필요는 없어. 왜냐면 당신은 필요 없으니까. 와. 잠깐만, 당신은 필요 없으니까. 그렇군. 잠깐, 말이 이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고해두지. 신이라는 건 거짓말쟁이나 더러운 자들을 싫어한다. 그리고 연장자한테는 존댓말을 쓸 것. 그거는 그 앞에 두 개는 잭이 싫어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가 말하는 그것이 정말 신일 때 하는 소리지만 말이다. 아니다. 두 번째는 괜찮아. 첫 번째가 안 되지. 잭은 거짓말쟁이를 싫어하니까. 레이첼 가드너. 금방 들통날 거다. 약을 얻었어. 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오케이. 아 드디어 그레이 끝났다. 드디어 잭한테 간다. 아, 잭 진짜 보고 싶어. 잭! 어래? 여기 문이 있어. 이 역시 환각이었던 걸까? 잭! 다행이다. 자고 있구나. 먼저 약이라도 발라두자. 어, 다행이다. 살았네. 뭐야? 이따가 느낌 뭐야? 상처에는 이 정도 바르면 되겠지? 상처는 크지만 피는 웬만큼 멈춘 것 같아. 멈췄다기보단 하도 흘려가지고 이제 나올 피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다음엔 꿰맨 다음에 붕대로 감싸면. 진짜 꿰맬 겁니까? 정말로 꿰맬 겁니까? 야 잠깐만! 잭 일어나! 잭 일어나! 잭 일어나! 기다려! 기다려! 빨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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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상 자국은 원래 있던 거겠지.
아우 한참 때려야 일어나지. 잭, 깼어? 뭐 하는 거냐 넌? 아니 그보다 얼굴이 왜 이리 아픈 거야? 어 글쎄 그 바닥이 너무 차가지고 차다 못해 아픈 거 아닐까? 응 뭐 그런 거였지 않을까? 그런가? 이 약을 가지고 왔어. 지금 잭한테 바르고 있어. 너 살아 있었냐? 그럼 죽었겠습니까? 응. 뭐가 의미냐? 상처 투성이구만. 데니는 있었냐? 어떻게 이 약을 가지고 온 거야? 데니 선생님은 없었어. 하지만 약은 2층에 있는 신부님이 주었어. 그 녀석인가? 아, 너무 움직이면 안 돼. 아, 이래선 상처가 또 벌어지겠구만. 내가 꿰매줄게. 나 바느질 잘해. 바느질 잘하는 정도로 사람의 몸을 꿰매도 되는 건가요? 어, 바느질 잘하는 정도로 사람의 몸 꿰맬 수 있는 거야? 어, 우리 레이 대단하네. 야, 우리 레이 능력자다. 야. 그만해. 내가 직접 할 거야. 아, 이번엔 잭이 또 꿰맨다고? 심지어 자기 몸을? 심지어 너는 저 바느질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야, 제대로 못하는데 자기가 꿰맨 돼. 야, 대단하다. 어, 잭. 또 바느질 잘해? 응?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역시 내가 꿰매는 게 낫겠다. 걱정 마, 걱정 마. 나 얘 새도 잘 꿰맸어. 괜찮아, 괜찮아. 게다가 배에 있는 상처도 내가 꿰매주고 싶어. 넌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 토해도 난 모른다. 아, 자기 화상이랑 상처 보고 기분 나빠야 할까봐 자기가 한다는 거였어? 야, 저 츤데레! 아유, 저 츤데레 정말! 기다려. 실을 자를 거야. 손이 상처 투성이잖아. 그래도 괜찮아. 이 상처는 안 아파. 진짜 너 뭐 하는 놈이냐? 레이요. 뭘 말하시죠? 레이요. 상처로 엉망진창이 배를 만져도 낯빛 하나 안 받고. 왜? 반잘린 새도 알아서 꼬맸는데 뭐. 툭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은 게 이 약을 가지고 온 건 칭찬해줄 뭐. 그래도 잭한테 칭찬받았어. 레이가 레이 축하해. 레이 축하해. 레이 칭찬받았다. 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야 레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저기, 잭한테 빌린 나이프로 실 잘라도 돼? 이 나이프 엄청 잘 잘려. 야, 그런 식으로 말 돌리지 말라고. 얼굴 엄청 가까워, 둘이. 둘이 얼굴 엄청 가까워. 저 거리 봐, 거리. 와, 엄청 가까워. 대답해. 왜냐면 잭은 나의 신이니까.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너? 쑥스러? 쑥스러? 제
그보단 내 나이프. 아, 이거 조금 망가졌어. 정말 미안해. 응, 강한 산성에 있는 물에 담갔다가 전기에 연결했다가 거울 깨가지고 그랬어. 미안해. 뭐? 뭘 한 거야, 임마? 아까 말한 건 진짜로 다 실천했어. 에헷? 에이, 뭐 상관없지만. 오, 상관없대. 그래도 이 나이프 정말 날카로워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 미안해. 그래도 덕분에 고마웠어. 에이. 이제 제대로 상처를 봉합해야 해. 잭, 잠시만 가만히 있어줘. 우와! 야, 근데 저 마취도 없이 저렇게 하면 아프지 않냐? 야, 임마 아파. 아, 그쵸? 아프겠죠? 아프죠? 아, 그쵸? 야, 아무 말 안 하길래 설마 얘 진짜 안 아픈가 했네. 야, 아프죠? 그죠? 근데 발버둥 치지 않는 게 대단하네. 아, 때리는구나. 아프다고 멍청아. 아, 아프죠? 그죠? 어, 당연한 거지. 아파? 당연한 소리 아니야. 제기라면 제기라면 괜찮을 것 같다. 제기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 뭔가 제기라면 저 맨살을 그렇게 바늘로 꼬매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니? 아, 도대체 레이의 그 제기에 대한 생각은 도대체, 아, 이미지가, 아, 웃겨. 이거 진짜 멍청한 놈이구만. 난 매저키스트, 매저키스트가 아니라고. 미안. 에이, 진짜. 아, 레이 너무 엉뚱하잖아. 야, 이 그림 좋다, 근데. 이 그림. 신이라며 정중하게 대하라고. 응, 알았어. 저기, 잭. 뭔데? 이 화상은 안 아파? 뭐? 이건 이제 뭐 아프지 않아. 그렇구나. 그럼 계속 꿰맬게. 끝나면 바로 출발할 거다. 야, 맨살을 꿰매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틈이 있어 너? 대단하다. 별로 안 아픈가 봐. 신기하네. 응. 이게 어떻게 안 아플 수 있냐? 그리고 너, 네 상처도 어떻게 좀 해. 아, 상냥해. 아, 살인마 주제에 멋있고 상냥하고, 아, 나 진짜 데레데레 츤데레고, 아, 진짜. 어? 손 말고도 발도 상처 투성이라고. 중요할 때 상처 때문에 못 뛰면 안 된다고, 임마. 그렇구나. 레이가 그렇게 걱정됐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뭔가 기분 나쁜 음침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니야. 알았어. 잭 붕대. 남으면 조금만 빌릴게. 그래. 그럼 이제 어쩌지?
아직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못 찾았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면 뱀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야 되고 아, 그래 약이 있던 방 안쪽 가보지 않았었지 아 움직이는구나 움직이는 타이밍이 뭔가 이야기가 진행될 것처럼 야 너무 이쁘다 근데 비치는 거 가자 자 그러면 어, 이 오르골 이 오르골이래 이 오르간은 여전히 겁나 큰 교회구만 야 네가 말하던 신부는 어디 갔냐? 모르겠어 모른다니 너 임마 그 녀석 잘도 너한테 약을 줬구만 조금 힘들었어 조금이 아니야 레이 레이 조금이 아니야 우리 엄청 고생했어 지금 우리 엄청 고생 많이 했어 그렇겠지 뭐 조금이 아니야 쟤 알아줘 하지만 그 사람 아마 잭한테는 조금 너그러운 사람이 아닐까 싶어 너그럽다 못해 아주 잭 많이 하더만 잭바야 잭바 또? 정말이지 토하지마 딜어 닥쳐 기분 나쁜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아 그렇게 기분 나빴어? 야 신부님이 들으면 상처있겠다 야 아 가자 그래 에 또 이 안쪽이었지? 아 여깄다 어레콘이 여기 들어오고 나서 뭐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얘기 좀 하면은 이제 엔딩이네? 위층 마지막 층인데 이제 1층인데? 엘리베이터는 멈춰있다 아 옆에 버튼 당긴다 아마 이제 움직일 거야 열렸다 가자 다음은 지하 1층인가? 좋아 가자고 렛츠고 아 기다려 아 잠깐만 세이브 됐다 가자 잭 하나만 물어봐도 돼? 물어봐도 되는 무슨 그냥 바로 말하라고 그러네 레이 그러네라고 되게 말이 많이 하지 않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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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의 그러네 입 귀여워 잭은 어쩌다가 그런 화상을 입었어? 그딴 거 알아서 뭐 하려고 딱히 그냥 그저 잭에 대한 게 궁금했을 뿐이야 재미도 없는 이야기라고 아 재미없어도 돼 어릴 때 집에 있던 남자가 나한테 불을 붙였어 어? 남자... 불? 그다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나를 낳은 여자랑 같이 살던 남자 아니겠냐? 아빠구나 남자였고 기억나는 건 그 자식을 물어뜯어서 찢어버렸던 것 정도려나
그 남자는 날 죽일 생각이었겠지만 아쉽게도 내 명줄이 좀 끈질겼던 모양이어서 말이지. 쫄았냐? 결국 나를 낳은 여자가 천으로 날 둘둘 말아서. 엄마가 쓰레기 같은 집에 돈 주고 버렸다 이거지. 그렇구나.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됐냐? 응. 뭐야, 재미있었냐? 아니, 딱히 재미있진 않았어. 뭐? 그래도 화상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난 만족했어. 저 이야기 도중에 미안한데 그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지하 2층과 1층 사이가 되게 높구나! 되게 길고! 한참 가도 도착을 안 하네! 얼마나 그 높이 차이가 얼마나 크면은! 이야... 한 1km 되겠네. 그니까. 왜 그랬을까? 알고 싶었어. 제게 관해서. 지하 7층까지... 와, 한... 7km? 알고 싶었어. 와, 크다. 왜 그랬을까? 알고 싶었어. 제게 관해서. 아, 일단 의도치 않게 말 끌어서 미안해. 응.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냐? 제정신이겠지. 응. 설마 저걸 술 마시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했겠어? 그러냐? 응. 대답 좀 길게 해라. 아까 레이 미묘하게 웃지 않았어?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그래, 알아서 좋겠구만. 와, 어떡해. 응. 와, 잠깐만, 레이. 와. 아, 맞다. 그리고. 또 뭔데? 잭은 아직도 여기서 나가고 싶어? 뭐? 뭔 소리 하는 거냐? 당연하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필사적일 리가 없잖냐. 그래. 그럼 됐어. 진짜 이상한 놈일세. 말해두겠는데 난 거짓말 같은 거 절대로 안 한다고. 엘리베이터 진짜 기네. 2km로 증가했나 보다. 거짓말이라. 어? 아, 와. 잭, 저기 말이야. 사실은 나. 아? 야, 뭐냐고?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렇게까지 말해놓고 아무것도 아니야 할 리가 없잖아!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어! 우와, 신경쓰여! 그 친구가 옆에서 야, 있잖아 이러면서 완전 우울하게 야, 있잖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만큼! 이야! 엄청 신기했어요! 뭐? 뭐냐고 그게? 그치! 신경 쓰이지! 미안. 뭘 말하고 싶었는지 까먹었어. 정신 차려 임마. 아직 한층 남아있다고. 정신줄 바짝 잡아. 까먹은 얼굴이 아니잖아 저거. 아파. 에이 진짜. 아파. 정신 차리라고 한 대 쥐어박아 준 것뿐이다. 왜? 조금만 더 가면 지상이라고. 있구요. 응. 말할 수 없어. 역시 안 돼. 왜냐면 잭은 거짓말을 싫어하고 신은 불결한 자를 싫어하니까. 내 손이 더럽다는 걸, 계속 그걸 숨기고 있던 게, 만일 들킨다면, 분명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잭한테는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없어. 드디어 지하 1층까지 왔다. 뭐야, 여긴 대체 집 아니잖아. 핏자국이 있잖아. 신이라는 건 신. 아, 신부님 뭐라냐? 신이라는 건 거짓말쟁이나 더러운 자들을 싫어한다. 어떡하지? 여기였구나. 기억났어. 내가 있던 곳은 여기였어. 이쪽으로 이어진 건가? 기다려, 잭, 잠깐. 안 돼, 부탁이야. 가지 말아줘. 사륙의 천사 에피소드 3 이걸로 클리어! 아, 길다. 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륙의 천사 에피소드 3 완결. 야, 재밌다. 완결. 아, 네,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야. 아, 저 잭이 뱀 공격했을 때. 이야. 역시 이번 편도 재밌었네요. 저 재판할 때. 아, 캐시 진짜 재밌었어. 더빙할 때. 아. 와, 저 장면 진짜 멋있었는데. 레이가 탁 칼을. 아우. 자,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인 에피소드 4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찰나입니다. To be continued. 에피소드 4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륙의 천사 에피소드 3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에피소드 4로 곧 있으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륙의 천사 에피소드 4와 함께 만나뵙도록 하죠. 이상 사륙의 천사 에피소드 3였습니다.